재료가 뭐예요? 라면 혹시 드세요? 어? 라면 있어. 라면 드세요? 나 근데, 라면 난... 라면 잘 끓여. 형 저 라면 진짜 끝나요. 라면 끝나. 형 저 라면 진짜 끝나요. 라면 끝나. 아 진짜로요? 저 라면 기가 막혀요. 어? 라면 라면 기가 막히게 끓인다고?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저 라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물 조절을? 물? 물량? 뭐 또? 아 형님 그냥 다 포함해서. 자, 너 계란, 너 계란 넣어? 아, 원하시면 넣고. 계란 안 넣어요. 안 넣어도 되고. 나는 그 계란을 넣는데 풀어 헤치는 게 싫어. 형님 그럼 그 맞춰드릴게요. 국물은 국물대로 딱 먹고 맞춰드릴게요. 계란은, 어. 맞춰드릴게요. 근데 너 마지막 그건 있어. 뚜껑은 무조건 닫아줘. 아 왜죠? 아, 너 몰라? 야 라면에 뚜껑을 안 닫는다. 이거 보통 그냥 끓이잖아. 어. 아니 뭐 아직도. 아, 형님 다 포함해서. 조식 라면 괜찮다. 라면 지금 괜찮아. 어. 아 맛있겠다. 라면 괜찮죠 라면. 어. 그렇죠. 근데 라면 진짜 맛있는데. 라면 좋아. 한번 먹어보자. 밝아졌어. 아 한번 믿어보자. 아 맛있겠다. 네. 아, 믿어보자. 근데 네. 형 그 사실은 어제 우리가 형 미역국 끓여드리려고 재료를 다 사긴 샀거든요. 아 진짜? 아. 미역국 불려놨잖아. 그럼 형 그 심지어 불려놨어? 아니면 하늘아.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돼. 너가 세 개 끓여, 내가 두 개 끓일게. 내가 미역국 라면 끓일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받을게. 왜냐면 지금. 아 마음 받기. 왜냐면 지금. 아 마음 받기 미역 받을게. 아 마음 받기 미역 받을게. 미역 먹어라. 형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그래. 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저 여기서 할게요. 그럼 형님은 일단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 데 어디 뭐 없나? 잠깐. 다른 데 어디 뭐 없나? 잠깐만 주방을 내가 찾아오고 나 밖에 사라는 거냐? 나 뭐 땡볕에서 끓이라는 거야? 나 뭐 땡볕에서 끓이라는 거야? 어 땡볕 아니어도 돼. 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그래, 여기 그늘에서 이렇게 뭐 살짝 떨어져서 좋지 좋지 여기 그래, 여기 그늘에서 뭐 살짝 떨어져서 좋지 좋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섯 형 원래 라면은 인원수에 플러스 원 하는 겁니다.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당연하지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어딨지? 야 어 라면 좋다. 괜찮죠? 아 너무 좋아. Alright, alright. 와 콩나물 써야겠다. 하늘아 주변 얘기 듣지 말고 그냥 너의 스타일대로 끓이는 거야. 아 진짜 진짜. 방금 전에 좀 약간 뭐 들은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없어요. 야 진짜 없어요. 아, 근데 뭐 달걀은 따로 뭐 이런 거 뭐. 아 아니 진짜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 스타일대로. 오케이 오케이. Alright. 야 야 요 준비 괜찮다. 야, 이거는 라면이라고 하긴 사실 이 음식이 좀 미안한. 자 여러분 라면이 뭡니까? 정말 그냥 먹고 싶을 때 간단하게 빡 끓여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준비 어떻게 합니까? 야 근데 냄비에서 네가 졌어. 왜요? 벌써 이게 벌써, 왜요? 벌써 이게 벌써, 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어.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다. 형 제가 라면 여기다 끓여 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 아니 그냥 고기만 살짝 볶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따로 있어요. 아 진짜 아 따로 있어요. 그지? 와 저는 와 저는 와 저거다. 라면을 양은 냄비에 끓이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거다. 아 양은 냄비. 야, 야 육수를 적어 넣으면은 힘들지. 야 이거는 쉽지 않다 하늘아. 오케이, 오케이 아시죠? 오케이. 하늘아 물 이거 다 쓸 거야? 저 뒤에 있어요. 갖고 오세요. 갖다 해라. 네 건 네가 갖다 해라. 네 건 네가 해라. 라면 끓일 동안 빨리 해야겠다. 여기다 할 거야 오빠? 응, 여기 고기만 좀 볼게. 볶아줄까? 응.
근데 이걸 볶아서 볶은 데다가 끓여야 맛있지. 이걸 그냥 아예 부어버리게. 아니야? 그럼 괜찮아? 일단 볶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해도 맛있는 냄새 난다. 들기름에 소고기는 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리네. 진리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물 넣는 거랑 미역이랑 같이 볶아갖고 국물을 넣어야 맛있는데. 그치. 오빠! 응! 소고기 다 볶았는데 미역을 줄게. 미역을 같이 볶아야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볶아줄까? 이거 이만큼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지금 줘. 이만큼 줘? 어. 이만큼만 볶을게 어. 그럼. 너무 작지 않아? 아니 근데 이만큼? 아 조금만 더 할까? 이태로 가져와서 끓일 거야? 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네가 얘기하는 대로 다 그냥 하는 거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육수 여기다 부어서 팔팔 끓이면 맛있어질 것 같은데. 그치? 어,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치? 야, 계란부터 푸는 이 신기술. 완전 야. 푸는 거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형이. 전혀 다른 색깔의 미쳤다 이거. 얘 거 보통 아닌데, 내가 봐도. 야. 야, 이거는 라면이라고 하긴 사실 이 음식이 좀 미안한. 어우, 또 비장해. 야. 와. 야. 언제 나온 거야? 정확하게 하면 안 돼? 와! 야야야!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야, 언제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하면 안 돼? 와! 야야야! 야, 끝났어! 와! 야야야! 야, 끝났어! 야, 끝났어! 야야야! 야! 끝났다, 끝났어! 야야야! 끝났다! 아니, 굳었네, 고춧가루가. 형님, 저는 이런 허세 하지 않습니다. 어. 야, 깜짝 놀랐다. 할까요? 어, 난 됐어, 끝났어. 어, 난 됐어, 끝났어. 야, 진짜 맛있겠다, 둘 다. 아, 냄새 너무 맛있겠다. 야, 얘네 라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맛있을 와. 것 같아요.
아 누나 빨리 오세요. 하늘이 거 왔어요. 심사위원. 심사위원. 바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요. 네, 가요 가요.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드시고 싶은 거. 정통이냐? 퓨전이냐? 야 진짜 맛있겠다 둘 다. 자 시식 갑니다. 네. 미역라면. 참고로 둘 다 너무 맛있어. 아, 근데 하나가 임팩트가 너무 세다. 임팩트요? 아, 임팩트가... 그러면 약간 아 힘들어지겠네 임팩트. 아, 국물? 정했지. 아 지금 상태로 그냥 얘기할게요. 어, 저는. 저는 광수요. 왜냐면 지금 이 컨디션에 이 콩나물 아.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와 솔직히 거의 치트키죠. 야 콩나물이 아유 1대 0 정도는 사실 예상을 했던 거라. 어때? 아 너무 어렵다. 나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그 정도예요? 응. 아니, 내가 얘기할게. 둘 다 너무 맛있어, 정말로. 예.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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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라면 이거는. 하늘이 라면 이거는. 아 정말 아 정말 미쳤어. 항상 끓여 먹는 라면인데 미쳤어 진짜로. 아니 미쳤어 진짜로. 아니 아 형 하늘 거예요? 어? 이 라면 이름이 상무님 생일 축하해요인데 뭔가 라면의 완성도는 하늘이 꽤 멀쩡해. 어. 끈을 어디로 와? 뭐 또 얼쩡하다고. 야 끈을 어디로 와? 아니 대사 끈을 와. 미자코와. 아니 그냥 스타일 있는 거지. 강자는 스타일. 근데 오늘 이 여기서 아침에 이 아침에 먹기에는 광수 오빠 라면이. 내가 얘기했잖아. 아 인정입니다. 예. 그지. 콩나물과 콩나물과 미역과 너무 괜찮아요. 아 솔직히 그건 저도 야 이 레시 이것도 굉장한 아침 라면으로는 이 이 TPO를 따진다 할까? 그래서 누울 거. 그래서 누울 거. 난 광수 오빠 라면에 아, 오케이. 손을 들어주겠어. 손을 들어주겠어. 네. 네. 그래.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먹기 이게 최고야. 아침 라면으로는 콩나물과 미역이 들어간 네. 라면이 좋은 거 같아요. 맞아. 근데 라면이랑 미역이랑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나 처음 봤어. 원래 미역국라면이 있어요. 미역국라면 맛있어요. 어울리는데. 다음번에 뭘 더 먹고 싶냐 했을 때는 하늘이 거. 아 그래. 아. 다음번 라면으로. 오. 라면 먹고 갈래? 하면 먹고 갈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아 진짜요? 어. 너가. 이 정도면. 어. 형 너무 푹 빠지신 거 아니에요? 하늘 라면? 아 형 맛있어요.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어쨌든 광수가 이겼지 뭐. 네, 광수가 이겼지. 응. 아 근데 인정. 형님 저희 미숫가루도 있어요. 어야 아, 맞다. 미숫가루? 감사합니다. 우와 그러게. 와 이거 막 없었어. 야 이 비주얼도 뭔가 좀 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 같은 느낌인데? 에이, 막 없을 수가 없어. 와. 야 오늘 가지 말라는 거야? 가실 때고. 어 이따가 와 냉장고에 있는 거 좀 먹고.
아, 맛있어. 이건 내 거고. 와. 되게 깨운한 맛이야. 라면과 미숫가루를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 아, 진짜. 라미. 라미. 아, 라미네요. 라미라. 라미. 아, 지금 뭔 말을 해도 약간 재밌는 그런 타입. 아무거나 다 던져봐, 다 웃겨.